2017년 기준 전 세계적인 에어가를 중심으로 발전하던 수륙 양용 차량이 최근에 국내 생산이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생산 업체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은세 톡톡 인터뷰에서 소개하는 수륙 양용 차량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GMI 그룹은 지난 5월 강제 저울단식을 시작해서 금년 8월에 수륙 양용 버스를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자적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인데 호밍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접목을 시켰죠. 물보다 가볍게 만드는 거겠죠.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버스라는 큰 쇳덩어리가 물보다 가볍게 된다라고 뭐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개발을 뜨게 하는 개발을 저희가 한 거죠. 네. 그 포밍 시스템이라는 것은 물보다 가볍게 해가지고 물 위에 뜨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위험 부분이겠죠. 그렇죠. 예, 그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면 누구든 이용을 할 수 없고 활용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제작을 했는데 그 한 예로서 우리 수륙 양용 자동차가 수중이나 어디서 뭐에 충격을 받아서 받았을 때 이게 파손이 되면은 완전 산산조각 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부위별로 쪼개집니다. 부위별로요? 네, 그 부위별로 쪼개져 가지고 그게 또 물에 뜹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안전성은 100% 보장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평형 유지라 하면은 그것도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무게 중심을 밑으로 일단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물의 마찰력 뭐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 거기에 맞는 그 기술적인 뭐 세부적인 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예, 거기에 맞는 어떤 이제 계산 방식을 가지고 제작을 한 거죠. 네. 했을 때 국내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레저 부분에서 아이템이나 시설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레저 부분들이 여름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수륙 양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한정하지 않고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시장성이 있을 것 같아 개발하게 되었고요. 수륙 양용 자동차로서는 세계 최초로 로이드 선급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큰 강점은 만에 하나 사고 나더라도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앞서 드린 그 바와 같이 해외 물량이 많이 밀려 있고 국내도 운영이 이제 시급한 상태라 빠른 양사 체계를 갖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만 듣고 영화에서만 보던 이제 수륙 양용 자동차가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이제 보다 넓은 세상과 꿈을 줄 수도 있고 어른들에게도 이제 동심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 가게 될지 저희 GMI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